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으시면, 잡으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죠. 이렇게 총, 와 틀렸네요. 100% 100%가 나오죠. 이렇게 근데 우선은 여기 여백 같은 것 좀 있죠. 여백 같은 거 없애줄게요. 여백 같은 거는 리셋으로 없애면 되는데 얘는 왜 수정이 안 되니? 오케이. 여백 없애줄게. 여백은 리셋 가면서 되겠죠. 여기다가 우리 예전 작업한 게 여기다가 뭐라 했냐면 여백 초기어라고 해서 따로 만들어줬었죠. 그래서 뭐 body 그다음에 뭐 div 태그, ul 태그, li 태그, ol 태그, 그다음에 dl, dt, dd 다 아시죠 이거? 그다음에 h1, h2, h3, h4 여백은 없게 해줄게요. 여백은 한 칸도 없이. 뭐 가독성을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백을 없이 작업해 줄게요. 그래서 H5, H6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회원가별 쓴 폼 태그, 그 다음에 필드 FIELD, 필드 셋, 그 다음에 필드 셋 쓸 때 제목 부분 레전드, 그리고 그 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어는 쓴 적이 없죠. 회원가입 부분도 있으면 아마 쓰게 될 텐데 P 태그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셀렉트 요 정도, 버튼 뭐 요 정도. 근데 우리가 좀 더 필요하면 더 넣어줄 거고요. 요 정도 넣어준 다음에 마진 0, 패딩 0 해주게 되면 여백 초기화 시켜주는 거죠. 중간에 태그 쓰는 게 오타 하나면 리셋이 안 되니까 오타 안 나게 잘 확인해 주세요. 뭐 테이블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 쓴 게 없어서 그냥 요 기본적인 것만 해준 거예요. 이 상태에서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 여백이 없어져 있는데 안 없어지죠. 세로 고침, 강력 세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F12 눌러서 리플래시 누르고 있으면 강력 세로 고침 나오니까 이렇게 누르시면 아마 잘 될 거예요. 그럼 여백 없이 잘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샘플 사이트를 보면 가비아를 보게 되면 사이트가 아무리 커도 화면이 크게 커도 작아도요 컨텐츠 내용은요 항상 가운데 나오게 작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가운데 요소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줄 건데 컨테이너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여기에다가 헤더 밑에다가 엔터를 치시고 컨테이너를 만들어 줄 건데 그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해줄게요. 주석 표시. 그래서 주석 표시로 이쪽에다가 끝나는 의미로 두 개 작업해 줄 거고요. 빈칸이 있으면 오류나기 때문에 빈칸 없이 이렇게 작업해서 주석 표시를 다 깔끔하게 기본 구조에다가 달아 줄게요.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안 헷갈리겠죠? 이 주석 표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 전에 사이트 만들어 보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OIR를 맞춰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작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미리 엔터를 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딱딱 맞춰주시면 나중에 안 헷갈리겠죠.
그래서 아홉 개 섹션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섹션을 지금 기본 레이아웃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가운데 영역을 만들 거라서 클래스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가운데 영역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컨테이너를 만들어 줄 거예요. 모든 섹션 모든 박스에는 컨테이너가 들어가죠. 컨테이너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컨테이너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모든 박스에 다 컨테이너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름만 살짝 넣어줄게요. 어떤 영역인지 확인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름만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면 됐죠? 그러면은 각 섹션에 컨테이너 들어갔어요. 구조를 보시면 하늘에 다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월의 박스 안에 9개 박스가 있어서 각각의 이름하고 컨테이너 넣어줬어요. 그러면 컨테이너를 복사해서 스타일에 가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컨테이너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네이버 레이어 그거 시험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컨테이너 이름을 딱 각각 해준 분들도 있죠. 근데 컨테이너는 공통 요소이기 때문에 각각 안 해줘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한 번만 작업하시게 되면 반복해서 실수가 있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가비아 사이트의 위드값은 1180이에요. 1180. 그래서 위드값은 1180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하이트값은 우선 상속을 받을게요. 어차피 안에 컨텐츠 내용이 들어가면 필요가 없는데 우선 우리가 레이아웃을 잡기 위해서 작업해 줄 거고 백그라운드 색은 R 컬러는요. 컬러는 RGBA 모드를 이용해서 0.0.5 정도 검은 색깔 이렇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오게 해야 되니까요. 블록 요소를 가운데 오게 해 주려면 마진을 0 오토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면 될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영역이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레이아웃은 끝났죠?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잡으시게 되면 레이아웃은 완벽하게 끝났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똑같은 사이트를 나중에 반응형 사이트로 만들 건데 그때는 조금 틀려요. 그때 좀 틀리는데 기본 고정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사실 위드값 100%는요 기본값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제가 틀을 잡기 위해서 적었지만 얘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살짝 지워줄 거고요. 나머지는 가상적 요소로 두었기 때문에
하나씩 바꾸시게 되면 이제 다 필요 없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게 되면 기본 레이아웃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웹 표준 사이트까지 배우고 이걸 오게 되면 이 정도까지만 기본인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작업할 거냐면 이렇게 레이아웃 잡혔죠? 그러면 div 대신에 여기에다 뭐라고 쓸 거냐면 헤더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헤더. 근데 이 헤더란 태그는 본 적이 없죠. H5에서 생긴 건데 딱 봐도 아이디를 헤더라고 적었는데 제목이 헤더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div 태그가요. 이거 보통 레이아웃 할 때 다 div 태그 잡죠. 잡는데 이제 HTML5에서부터는요. 그 의미가 더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헤더라고 짓고 싶으면 헤더란 태그가 새로 생겼어요. 헤더란 태그가 생겼기 때문에 헤더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도요. 배너라고 하는 부분도 뭐 섹션 이런 태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의미가 부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를 만들 때 그 의미에 맞는 태그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태그 쓰시면 되는데 나머지도 뭐 다 섹션밖에 쓸 게 없긴 해요. 다 섹션인데 우선은 div 대신에 섹션이라고 한번 넣어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은 푸터죠. 마지막에는 푸터라는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태그는 푸터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 같은 틀리죠? 보통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사이트도요, 이런 식으로 태그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태그를 안 만들었을까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사이트도 보시게 되면 섹션이란 태그를 써서 웹표준을 준수하면서 HTML5 태그를 써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작업 안 했어요. 왜냐면 크로스 버전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새로 나온 태그이기 때문에 익스플로어 8에서는 지원이 안 돼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해줄 수 있는 소스를 붙여서 작업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이트가 조금 더 무거워지고 스크립트를 써야 되니까 그냥 아예 태그를 div 태그로 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태그마다 이렇게 붙여서 의미를 부여하게 작업해주는 태그를 시멘트 태그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그거를 시멘트 웹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 정리할 거냐면, 여러분들 HTML 가시면 HTML 인덱스에다가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다가 정리를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정리 좀 안 한 게 저는 많은데, 이쪽에다가 H2라고 작업해 주시고 여기다가 살짝 하나씩 정리를 할 거예요. 이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요 div 태그에서 파생된 게 섹션이란 태그예요. 섹션 태그 써봤지만 여기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여기다가 웰이라고 정리를 해서요. 얘는 일반적으로 섹션은요. 일반적으로 문서의 콘텐츠 섹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섹션을 의미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콘텐츠와 관련된 한 가지 주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이 섹션 요소는 문장이나 문서의 스타일링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편이나 영역을 잡으려면 div 태그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섹션에 특별한 의미가 없고 영역을 잡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면 div 태그를 써야 되고요.
한 가지 주제와 관련된 영역이라고 하면 섹션 태그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섹션 태그는요, 섹션 요소는 저는 제목이 없는 경우는 섹션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목을 제공해 주셔야 돼요. 또 섹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주제가 아니라면 구체적인 주소 같은 경우는요,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거는 요소는 아티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aside라는 것도 있고 navy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해요. 이런 식으로 의미가 다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태그를 쓰셔야 돼요. HF5를 쓸 때, 시멘트 태그를 쓰실 때는요. 근데 몇 가지 안 돼요. 한 10가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레이어 잡을 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덱스에 보시면 이쪽에 헤더라고 해놨죠. 여기 작업할 때 헤더라고 해놨는데 이쪽 헤더 밑에다가 뭐라고 작업해야 되냐면 헤더1은 제목 태그가 들어가니까 H1이 들어가야 돼요. H1이라는 태그가 들어가서 뭐 로고나 제일 중요한 제목이 들어가겠죠. 이건 쪽에 작업할 거고 S배너도요 H2라고 해서 여기에 배너 제목이 들어갈 거예요. 배너 제목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도 H3 좀 써서 여기에도 제목이 들어갈 거고요. 제목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셀렉트 메뉴도 이제 중요도가 거의 비슷하니까 H3 쓰면 될 것 같고 인포도 H3 그 다음에 광고도 H3 블로그도 H3 사이트도 H3 푸터는 뭐 그때 가서 확인해 보겠지만 거기도 우선 H3라고 작업해 줄게요. 그 안에 또 제목이 있으면 H4, H5 순차적으로 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체계화가 돼 있어야 돼요. H5 작업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보통 H1은 가장 중요한 제목이라서 사이트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써요. 그래서 사이트의 로고 같은 거나 뭐 이런 제목 중요한 거 그런 거 헤더에 넣어주시면 되고 섹션2는 배너는 그 다음 제일 많이 보는 거니까 A2라고 잡았고요. 그 다음에 섹션3 이런 식으로 작업할 건데 이렇게 작업하면 이거는 우리 눈한테 필요가 없죠. 이런 제목을 우리가 디자인할 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는 나중에 IR 효과로 없애줄 거예요. 하지만 접근성을 위해서는 섹션을 썼을 때는요 제목을 항상 표시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표시해준 거예요. 그렇죠? 우선은 이렇게 하고 다시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다시 인덱스에 가서 섹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또 H2 써서 시멘트 태그 중에 아티클이라는 게 있는데 섹션 다음으로 많이 쓰는 거죠. ARTICL.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콘텐츠에 약간 섹션보다 작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콘텐츠에 독립적인 항목을 나타 얘는 콘텐츠를 의미하는 거. 그래서 가령 예를 들게 되면 li 곱하기 태그 정도 해서 아티클 같은 경우는 어떤 포럼 또는 신문 기사 또는 잡지 또는 블로그의 항목 또는 게시판 글 등은 콘텐츠에 독립적인 항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쓰시면 돼요. 이런 항목들은 못하는 뭐 알아서 패스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섹션
섹션은 하나의 주제를 나타낸다면, 아티클 같은 경우는요, 주제를 묶은 독립적인 콘텐츠라 생각하시면 돼요. 오차가 되게 많이 났네. 그리고 섹션 요소 안에는 아티클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티클 요소에는 섹션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느낌상. 왜냐면 섹션이 좀 더 큰 느낌이기 때문에. 하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시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div 태그로 레이아웃 잡을 때 섹션이나 아티클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근데 이런 시멘트 태그는 전체적인 틀 잡을 때 많이 사용하지 세부적인 것 쓸 때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 뭐 많이 쓰기보다는 다 정리를 할 거니까. 내비게이션 태그가 있어요. 내비. 그래서 얘는 페이지에서 이동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링크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내비는 문서의 핵심적인 페이지의 메뉴 및 서브 메뉴에서 사용하고, 문서에서 주로 한 번만 사용해요. 그런데 블로그 같은 거나 뭐 사이드 메뉴가 따로 있다고 하면 두 번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은요, 사이트에 한 번만, 핵심적인 메뉴 한 번만 사용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문서 안에 링크가 많다고 해서 그때 내비를 쓰는 건 아니에요. 문서 안에 링크가 포함된 콘텐츠는 내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트 메뉴 가면 푸터에 보면 내비 버튼 링크가 되게 많이 있죠. 거기서 쓰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이 시멘트 태그는 여러분이 면접 가시게 되면 많이 물어봐요. 아티클이 뭐냐, 섹션이 뭐냐, 아티클하고 섹션은 언제 쓰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니까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됐죠?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메인이라는 태그가 있어요. 위에 메인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메인이라고. 그래서 얘는요, 얘도 한 번만 쓸 수 있는데요. 웹 문서의 주요 콘텐츠 영역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은
웹페이지에서 G에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접근성과 검색 영역에 노출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인 태그 같은 거 잘 쓰시게 되면 검색에서도 노출이 잘 되고요. 사이트 구조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 태그는 뭐 아티클,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티클 또는 어사이드, 이 안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부터 그 다음에 헤더, 그 다음에 내비를 하이 요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클, 어사이드, 푸터, 헤더, 내비 안에 메인이라는 태그를 쓸 수는 없어요. 메인은 약간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게 되면 우리 사이트에도 메인이라는 태그를 써야 되겠죠. 메인이라는 태그를 써야 돼요. 그러면 메인이라는 태그는 어디 쓰는 게 좋을까요? 이쪽에 가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된다라고 하면 뭐 자기가 딱 정하는 거겠죠. 뭐 딱히 뭐.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냥 한다라고 하면 뭐 배너서부터 헤더, 배너, S 배너. 여기다가 이제 배너 있죠. 여기에다가 메인 태그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메인 해줬죠? 그러면 어디까지 해줄 거냐면 푸터 앞에까지 사이트까지 작업해줄 거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핵심이죠. 이 사이트를 봤을 때 봤기 때문에 그거를 다 메인이라고 묶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보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눈에 저는 글씨가 크니까 한눈에 안 보이지만 한눈에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메인. 그래서 실제로 헤더 그 다음에 컨텐츠, 우리가 만약에 웹 표준 코딩 안 했다고 하면요, 이걸 아마 제가 디앱으로 묶어서 컨텐츠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메인한테가 있기 때문에 메인을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메인 넣어주고 그 다음에 푸터. 그러면 3단 구조가 되죠. 제일 처음에는 헤더가 있고 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가 있고 푸터가 있고요. 메인 안에 또 섹션이 들어간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메인 태그를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이쪽에 가서 이번에는 어사이드. 얘는 말 그대로 사이드 메뉴고요. 사이드 메뉴예요. 그래서 얘는 웹 문서의 메인 콘텐츠와 관련된 사이드 콘텐츠 영역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뭐 정리할 거는 사이드는 메인 콘텐츠와 관련된 사이드의 정보, 그 다음에 광고, 뭐 이런 것들, 광고 등 부분적인 정보를 그룹할 때 사용해요. 사이드는 뭐 말 그대로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헤더 H2, 그 다음에는요 여기다가 헤더라고 작업해 줄게요. 헤더는 웹 문서에 말 그대로 헤더 영역을 표현하는 거고요. 헤더 영역을 나타내는 거고요.
얘도 뭐 구체적인 거 안 해도 대충은 다 알죠. 그래서 UL에 곱하기 3개 정도 작업해 주시면 헤더에는 웹페이지에 대한 소개 또는 내비게이션 영역 또는 뭐 테이블 영역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 영역, 그 다음에 로고 영역, 영역을 포함한 영역이죠. 근데 요거는요, 제가 다 이렇게 생각해서 쓴 게 아니라 WCS에 제공하는 그 영문 버전을 번역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거에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헤더에는 제목 태그가 포함될 수 있겠죠. 당연히 될 수 있으며, 근데 이게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섹션은 필수 조건이죠. 근데 얘는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필요 없으면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헤더는요, 제목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헤더는 섹션 콘텐츠가 아닌 그룹화 하기 위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섹션 요소를 포함할 수 없어요. 헤더 안에는 섹션이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정리하고 반복을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푸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얘는 웹 문서의 푸터 영역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 푸터는 다 알고 좀 뭐 회사에 대한 저작권 정보라든가 아니면 회사 정보, 아니면 관련 링크, 아니면 주소, 바닥글, 뭐 이런 거 나타내는 거죠. 바닥글, 사이트, 정보 등을 포함하는 컨텐츠 영역이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요, 푸터는 섹션, 컨텐츠가 아닌 그룹을 나타내는 요소이고요. 그래서 요 푸터 안에는요, 섹션 같은 거나, 그 다음에 아티클, 요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어사인도. 됐죠? 가장 중요한 시멘트 태그는요,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이미지 쓸 때 쓰는 피그 캡션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할 거예요. 이런 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태그는 시멘트 태그는 저랑 같이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게 좀 이따 뭐냐면 뭐 HTML5는 나온 지 오래됐지만 HTML5에서 새로 생긴 태그들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HTML5에서 의미가 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변한 속성 태그도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H5 되면서 아예 없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없어진 태그 이거는 좀 이따 정리할 건데 이거는 이렇게까지 정리했으면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